그냥 오늘부터 내 거 해라. 내 거 해라. 아하, 안녕하세요. 유튜버 까오니 가연입니다. 부산에서 온 이쁜 또라이 이또입니다. 송강이야.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80 정도 되면은 호감이 상승한 느낌? 일단 저만 바라봐야 되고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묵직한 남자. 너무 눈이 높나? 애 같지만 않으면 돼요. 박재범 같은 스타일을. 등치 크고 같이 까볼 수 있는? 이또님은 그러면 송강 때 180 이상해. 남자 만난 적 있는데?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박재범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이상형을 만나게 해드릴게요.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하는 건 늘 짜릿하니까.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레요. 가상현실 속 남친 후보들이 계세요. 모니터를 켜주세요. 와. 글로벌 아이돌 헬로에서 메인 댄서 담당하고 마이 네임 아이돌 반가워요. 예. 뭐 하고 싶지? 자랑 좀. 말 편하게 해도 돼? 오, 좋아 좋아. 예, 좋아. 오케이. 일단 나랑 여기 무대에서 춤출 수 있어. 그리고 혹시 공원 좋아해? 뭐. 공원 가서 하늘도 보고. 공원에 있다 팬들 만나면 어떡해? 같이 와. 뛰면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아, 아니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랑 스릴 넘치는 비밀 데이트 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삼성그룹 후계자이자 본부장인 재벌 3세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가볍게 뭐 쇼핑 같이 즐길 거고요. 공간을 빌린 거라서 저희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스크 안 쓰셔도 돼요. 요즘 시국이 맞네. 안녕, 난 한신고 일장이야. 강현아 또 전학을 왔잖아. 그래서 학교를 소개를 시켜줄 거야. 마지막에 또 재밌는 것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자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사가운 도시 남자 차도남입니다. 약간 재벌 3세라면 그거 아닌가? 아, 거기 몇 채 있어요 그냥. 저는 드라이브를 같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밤바다를 같이 보실 분은 모집합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가지고. 니시바로마? 버칠러, 니나. 어? 하나, 둘, 셋! 아이돌 쌈짱. 어머! 쌈짱하고 아이돌한테 선택권이 좀 생기는데 제가 연습생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춤, 노래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제가 불러주고 언니가 추는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너무 민망하다. 하나, 둘, 셋, 넷!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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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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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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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2번, 2번. 감사합니다. 춤이 괜찮았어요. 진짜요? 네. 기가 막혔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오빠 뭐 있어요? 너 어디 있어? 여기. 우리 카페 갈까? 아, 그 공원 가자, 공원. 야, 공원 갈래? 좋아. 좋은데? 벚꽃이 폈네? 여기 앉아 누나, 눕자. 하늘 봐봐, 벚꽃 봐봐, 벚꽃. 나 지금 여기서 뭐해? 어머. 잠시만. 잠시만, 진짜! 야, 잠시만! 나 잠시만. 버리고 가면 어떡해? 잠시만, 그 사람도 좀 어떻게... 날 버리고 갔어. 누나, 빨리 타, 빨리. 잠시만. 나 탔어, 누나. 탔어. 탔다! 저기 따라오지 마세요, 안녕. 아, 힘들었다. 누나 괜찮아? 힘드네, 팬들 때문에. 누나, 네. 나 할 말이 있어. 누나 좋아해. 누나만의 아이돌이 되고 싶어. 내가 좀 이따 저녁에 연락할게. 진짜다? 응. 부끄러워. 팬이 쫓아오니까 약간 스릴 있었어요. 진짜 걸린 느낌이었어요. 같이 꽃잎도 타고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 너가 이번에 전학 온 까온이니? 혹시 학교 좀 소개해 줄래? 알겠어. 일단 그러면 혹시 운동장 소개시켜 줄까? 어, 좋아. 여기 우리 학교 운동장이야. 어, 진짜 넓다 근데. 그치. 아! 뒤집어요? 아! 어? 저기요. 뭐야? 3초 줄 테니까 가라. 아, 빨리 꺼져. 아, 멋있다. 아무튼 우리 한번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자. 옥상 가는 길이야. 옥상은 왜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내 아지트야. 아, 여기서 맨날 땡땡이 치는 거야? 아니, 여기서 다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지. 너 되게 멋있는 아이구나. 그치. 너가 오늘 전학 왔잖아. 근데 되게 마음에 든다. 나랑 이 학교 최고가 되어볼래? 근데 그 자리는 아직 무서운 것 같아. 아, 그래? 응. 미안. 난 먼저 갈게. 자, 어떠셨나요? 한 번쯤 튕길 수 있는 건데. 죽어버리던데요? 어디 있어? 이도야, 빨리 따라와 봐, 일로. 어, 어, 어. 명품 샵 구경 먼저 하자. 어, 그래. 혹시 1층에서 마음에 드는 거 혹시 있어? 나? 나 이 구두 마음에 들어. 구두 한번 집어봐. 오,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근데 너 가방 언제 맸어? 근데 가방 모양이 신발이네? 너도 오. 가방 모양이 신발이네? 그럼 우리 그냥 커플로 가자. 아, 좋아.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장소 좀 구경할까? 그러자. 여기 내가 전체를 빌렸거든.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되게 넓다. 어. 나 잠깐만 저기, 아, 야, 신문지를 또 들고 왔네. 그거 신문 읽고 있어, 그러면. 어, 읽고 있을게. 경치 좋다. 아, 진짜 언제 오는 거야. 어, 야, 지금 가고 있어. 이제 일어나 볼래? 어, 그게 뭐야? 하트.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쓰는 거거든. 아, 진짜? 너한 누구한테 쓸 건데?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나 이 돈이 어땠나요? 나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긴 했어요. 언제 이렇게 가방을 다 받아보겠어. 아, 뭐 더 사줄 수 있었는데 저 아이패드 딸까지 사줄 수 있었거든요. 우와. 어디서 만나지?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오. 잡았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자, 이또님 타세요. 운전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10년 됐는데 이 차는 처음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운전 잘하는 남자. 방금 바뀌었어요. 아, 근데 되게 턱살이 날카로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잘하는 운동 있어요? 잘하는 운동은 태권도 있습니다. 메달도 많이 있습니다. 오, 그럼 진짜 싸움 잘하겠네요. 사실은 제가 중국 유학 시절에 7명과 시비를 붙었는데 한 명을 사이킥으로 넘어뜨려가지고 나머지 6명이 도망간 썰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 카리스마 있다. 그냥 오늘부터 내 거 해라, 내 거 해라. 하는 행동과 지금 생긴 얼굴과 그게 다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좋았어요. 최종 선택할게요. 아이돌이요? 순수해서 좋았어요. 귀여웠어요. 저 데이트 나왔어요. 언니 누나, 완벽한 데이트였어. 어, 맞아. 중국어 잘하세요? 중국어야, 중국어. 못 맞출 경우 남자분들은 얼굴 공개를 안 하고 그대로 집에 가십니다. 어떡해. 꼭 다 맞춰야 돼, 언니. 꼭 다 맞추자. 한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닮은 꼴이 어떻게 되세요? 그 가수 유승우님 아시나요? 예, 그분이랑 약간 설치류는 다 닮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에이셉 쳐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하죠. 쳐주세요. 에이셉.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돌이야. 춤을 좋아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닮은 꼴은 어떻게 되세요? 네, 송승헌님 닮았던 말 많이 듣습니다. 진짜요? 근데 몸이 가장 좋아서 뭔가 헬스 하셨을 것 같아요. 안 한 지 되게 좀 오래됐습니다. 페이크 주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권도 잘하세요? 네, 태권도 잘합니다. 가방 있습니다. 어? 어? 그럼 차준남 아니야?
연애할 때 어떤 스타일이세요? 조금 뭐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1분 남 아닌가? 애매하다. 드라이브 좋아하세요? 네, 드라이브 좋아해서 렌트해서 많이 갑니다. 어? 어? 그러면 3번 아닌가? 차도남 씨? 아, 헷갈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비 와서 쪼리 신고 오셨나요?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신었어요. 혹시 태권도 하세요? 네네, 어릴 적부터 해가지고. 중국어 잘하세요? 아, 중국어요? 중국어도 조금 하죠. 니 시험만 민쯔? 그거 시험 넘버 남아. 야, 알겠다. 혹시 연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긍정적인 스타일입니다. 어? 그러면 차도남이야. 아, 여러 명이랑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다수랑 싸워본 적은 없어요. 아, 그때 한 명만 차서 다 도망갔다 했다. 차도남이 씨야, 확실히. 까오니의 아이돌은 몇 번 남? 3번 남입니다. 이또의 차도남은? 2번인 것 같습니다. 깜짱은? 4번. 이번 선생님일까요, 그러면? 1번 꼴은 아니실까? 맞습니다. 정답을 공개해드릴게요. 너무 떨린다. 근데 나 왜 이렇게 떨리지? 4번 남의 정체는 뭐였죠? 쌈짱입니다. 맞췄어, 맞췄어요, 제발. 3번 남의 정체는 뭐였죠? 아이돌 맞습니다. 다 맞출 것 같아. 자, 2번 남! 저의 정체는 재벌 사무소였습니다. 진짜요? 와, 멘붕이야. 진짜 멘붕이야. 자, 1번 남 당신의 정체는? 차도남입니다. 어, 진짜요? 어떡해. 또님은 남친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 어떡해. 반면 저기 까오니님은 남친을 찾으셨네요. 네. 이제 얼굴 공개를 할 건데 저 3번만 공개할 거예요. 진짜 아쉬워요. 뭐 어쩔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잘생기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박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사실 내심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가상에서는 되게 까불고 좀 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이미지가 다르시네요. 통승원 닮으셨어. 엄청 귀여우시고 예쁘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네. 아, 조심히 가시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빨리 보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셋. 우와! 우와! 알았어. 선생님, 관리법인 줄 알았어. 제 친구의 또 선배님이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솔직히. 안녕하세요. 저는 달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황소원입니다. 데이트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설레는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잘 받아주셨어요, 너무. 네. 그래서 저 너무 만족스러운 데이트였습니다. 네. 오니 누나만의 달수가 될게. 그리고 1, 2번은 못하는. 아이고. 저를 선택해놓고서 저를 못 찾으신 게 많이 서운합니다. 저는 제가 중국어 한 게 컸지 않나. 중국어 아니라 엉터리 중국어였는데 어, 시간 너무 빨라. 믿으시더라고요. 저 듣고 나서 무슨 소리지? 약간 이런 소리.